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집 바깥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의미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듣던 성경 동화 중에 가장 재미있는 그 인상적인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였죠. 저도 어린이의 성경학교 때 뭐 융판에다가 우리 목사님이 그림을 이렇게 붙여가면서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는 집 나간 아들의 고생, 뒤집어다 보단 처지에 대한 묘사, 극적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만나는 장면,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런데 좀 더 장성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볼 때에 그 뒤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들어와 잔치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맏아들이 등장하잖아요. 결론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의 이야기가 훨씬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로 하면 열린 결말인데 드라마에도 가장 중요한 장면은 마지막 부분에 있고요. 그것을 되새겨 볼 때에 진짜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 부분을 놓치면 의미의 상당한 부분을 놓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등장한 맏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은 그를 진짜 탕자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잠재적 탕자. 왜 그렇게 보게 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그는 집 바깥에서만 있어요. 탕자는 집을 멀리 떠났다가 집 안에서 잔치하는 자리에 있는데 오늘 맏아들은요 집 바깥에만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과거 집 나갔던 탕자는 현재 집 안에 있는데 집에서 오랫동안 충성하던 아들은 지금 집 바깥에 있습니다. 1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부터 오늘 성경 끝날 때까지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탕자의 정의를 아비를 떠나 집 나간 아들이라고 할 때 둘째는 회복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첫째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집 바깥에서 집 안으로 안 들어오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 탕자가 누굽니까? 맏아들이에요.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아버지 집에 늘 있었으면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집안에서 잔치가 있는 것을 고깝게 여기면서 집 바깥에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문제없다 주장할지 몰라도 억울하다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지 않는 한 아버지 권유를 무시하고 있는 한 그는 탕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집 밖에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여줍니까? 먼저 그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항상 옳다, 문제없다 생각하고 확신하고 주장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준이 자기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볼 때 아버지가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기준에 맞춰 옳아야 수긍합니다. 그 밖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내 입장만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설득이나 생각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다른 말로 교만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집 나가서 재산을 다 까먹고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이해를 못해요. 수용이 안 돼요. 집 바깥으로 나가서 멀리 나가서 매일 잔치하고 놀다가 다 떨어져서 피폐해져서 돌아왔는데 또 집안에서 잔치해요? 수용이 안 돼요. 옳지 않아. 딱지를 붙이고 분노하며 집안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불만의 소지가 있는 건 분명해요. 아버지가 지나치게 환대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면서 물어봐야죠.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공손히 묻고 대답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잘못되었다 정죄하고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는 태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교만이죠. 어떻게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죄입니다. 또한 그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는 동생을 긍휼히 여기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거짓걸로 돌아왔다는 동생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피부치라면 일단은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장남의 표현을 보면요, 나중에 보면 이 아들이 이를 위하여, 동생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 이가 자기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그가 돌아온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그가 무엇을 했었나, 그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나,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 사랑 없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아버지조차 안중에 없었어요. 15장 28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결국 아버지까지 나오게 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안중에 없어요. 대화하고 설득합니다. 불손을 참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아버지가요. 즉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나 수긍치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논리, 자기 기준이 옳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왜 그를 받아들입니까? 아버지 나쁩니다. 아버지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에는요 항상 창세기로 가게 돼요. 아담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사단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간혹 우리 중에서도요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래요? 교회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가 왜 그렇습니까? 물론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 목사를 세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법인데도 그런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자기의, 자기 기준에 꽉 차면 결국 하나님도 무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섭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권위 대신에 자기의, 자기 기준,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게 되는 결과, 죄와 그 열매를 따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을 살펴서 사랑 대신에 율법이 있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있지 않는가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오히려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태도에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생도 동생이지만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아요. 아버지가 나와서 인자하게 권해도 요지부동입니다. 그가 자기 의에 사로잡힌 것 외에 어떤 불만이 있었습니까? 먼저 아버지가 날 몰라주고 아버지가 날 대접해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15장 29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기서 보면은요 자기는 둘째처럼 짐당한 적도 없고 방탕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죽도록 일만 했다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일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비교도 하고 있잖아요. 염소 새끼라도 주워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교급으로 방탕하고 낭비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던 그 아들이 왔다고 큰 잔치를 벌이고 황소를 잡습니까? 아버지가 날 한 번도 그런 잔치로 대접해 준 거 없다고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보는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불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둘째와 비교해 줄 때 둘째를 너무 잘해주는 것이 불만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온 불만이죠. 나는 더 대접받아야 마땅하다는 주장입니다.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시험 받을 때가 섭섭할 때라고 그래요. 내가 더 헌신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저 사람을 더 알아줍니까? 내가 더 충성했는데 왜 저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요, 내 생각일 가능성이 커요. 충성과 헌신의 깊이, 이거는요 하나님 판단하시고요 주위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열심히 낸다고 했지만 내가 모자라구나, 내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인정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비교해갖고 자기 기준으로 비교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더 대접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날 무시하냐, 몰라준다, 대접이 시원찮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있는 곳에서 불만을 유포시킵니다. 그는 집을 멀리 떠나지도 않습니다. 집 문 앞에 있습니다. 집 주위를 서성이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오가는 사람마다 저게 맞습니까? 합당합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집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불만을 계속 늘어놓아요. 일단 집 안에 들어와서 일도 해가면서 말하면 좋겠는데 항상 거리를 두고서 말만 무성해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수고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가 집을 나와서까지 대화하며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만을 버리고 일단 집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집 안에 들어가서 함께 수고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자기가 모르던 것도 알게 될 것이고 깨닫는 영역이 더 넓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문제는 뭐냐면요, 아들의식이 아니라 종의의식이 가득했어요.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변증하는 말을 주의깊게 보면은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 아버지를 섬겨라는 말에 원어가 둘레이오, 그러니까 둘로스가 종이란 말인데 거기서 말입니다. 종이 상전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길 때 아들로 충성한 것이 아니라 종처럼 충성한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섬긴 그런 것, 사랑해서 아버지 것이니까 전폭을 바란 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열심히 일한 것, 자기의 의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아버지 행동을 비난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라 종이 주인을 비난하듯. 하지만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일하는 것은요 아들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잖아요. 집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것,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거예요. 자기가 상속받는 거예요. 그 충성하는 것이 아버지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위해 하는 일이에요. 다 자기 거예요. 그럼에도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일했다고 표현하는 속에서 그가 아들로서 정성 다해서 일하기보다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는가. 물론 종도 충성된 종이 있는데 충성된 종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종처럼 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아들로 있었지만 마음은 종이에요.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은 주인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동일하게 가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일합니다. 그 모든 일한 결과는 다 자기 것인 줄 압니다. 그 집에 종이 잘 되어도 내 복이요, 그 집에 강아지가 잘 되어도 내 복입니다. 아들은 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히 여깁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종이 아니라 아들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오히려 왜곡시켰어요.
그는 인정받으려는 마음, 경쟁적인 태도를 가졌고 종처럼 의무만 다했지 가정의 주인으로서 아들처럼 일하고 섬기지 못했음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동생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와 마음을 바랬을 거예요. 가정일을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소원했을 거예요.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기쁨을 나누기 원했을 거예요. 비록 방탕해서 돌아온 아들일지라도 그를 안아주는 아버지 마음을 그도 갖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들은 자기의 옹색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망각하고 자기 한계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서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인정해 주면 됩니다. 자, 축복을 하고 인정해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넓은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아버지 마음을 품은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항상 보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으면 그제서야 내가 아버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참 미운 것 같은데 그 미운 짓조차 불쌍하게 여기고 볼 수 있다면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 눈에 뭔가 자꾸 안 좋은 것이 보이게 되면요,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보다 내가 훈련받아야 될 영역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보이는 것이고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마운 사람입니다. 나에게 그 영역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깨달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 내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동생을 용서하고 들어가서 동생아 하고 안아주고 함께 그 잔치를 즐기면은요 그때부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 내 집,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죄인도 돌아가서 함께 누리는 곳, 용서받고 화해와 평화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곳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누구는 뭐 감염되고 그 사람대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탓할 게 전혀 아닙니다. 걸리고 싶어 걸리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칼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 있을 때 코로나 감염자라고 하지 말고요. 속히 낫게 될 텐데 생존자로 불러야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잘 견디고 생존하고 돌아온 사람. 그럼 환영하고요. 받아주고요. 감싸줘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 어려움을 당해서 힘든 일을 겪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은 영적인 부지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큰 아들의 태도에 안타까워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정말로 중요한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교훈하는 거예요.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15장 31절 말씀해 보면은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 거라면 내가 염소도 잡아 친구 데려올 수 있다. 송아지도 잡아서 주위 사람 잔치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다. 너의 권리를 왜
뿌리지 못하고 있느냐? 아들이면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걸 몰랐어요. 그는 장자였습니다. 상속자였습니다. 둘째는 다 탕진했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다 자기가 상속받을 분량입니다. 아비의 소유가 곧 자기 소유입니다. 이걸 망각했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요 자기 것 의식이 없었어요. 자기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원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영적인 무지입니다. 자기가 가진 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얼마나 큰 은사를 주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마치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야 되는 것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왜 장자에게 두 몫을 줬습니까? 아버지를 봉양하고 실패한 동생들도 돌보고 그러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두 몫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받은 축복을 모르면 각박해지고 완고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받은 복을 늘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영적인 무지는요 좁은 마음으로 표현돼요.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는요 아버지가 베푼 게 아니라 내가 베푼 거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께 다 내 거니까 잔치 불만을 가질 처지 아닙니다. 그도 기뻐하면서 손님을 접대하는 위치로 가야 됩니다. 그런 객이 아니에요. 그런 주인이잖아요. 넓은 마음으로 잔치 주역이 되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러나 그 잔치에 회방꾼이 되려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할 때도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일의 주인이다. 내 몫을 감당해서 주인인 것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누리고 회복되는 것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이 비유가 바로 나를 향한 것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들의 비유 속에서요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늘 성전을 오갔어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정결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했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등한시했어요. 그런 비천한 자를 돌보는 예수님께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문턱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먼 자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비난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죄인 같은 사람들이 병났고 귀신이 쫓겨나고 주를 찬양하는 것을 보고서 나도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바깥에 서성이면서 원망을 품고 있는 자들,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교회 내에서 바리새인이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제없다 생각하며 주의 사람 권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몰라준다 섭섭하다 하면서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 봉사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혹시 원망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교회로 들어오기조차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게 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사람은 각각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복닥거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코로나 사태 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집 바깥의 아들이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오는 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축복,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얼마든지 일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압니다.
불평의 자리, 비판의 자리, 다친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나눔,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서 누릴 줄 압니다. 집 바깥에 서성대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복된 자리로 들어가서 함께 누리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치유하며 나는 아들임을, 아들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임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화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교회 오래 있었거든요. 우린 잘못하면 이 마다들이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익숙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쁨에 대해서 무지하고 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나 자신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혹시나 내가 이런 마다들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주님 문 앞에서 다 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음성 듣고 그리로 들어가 함께 잔치하며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아들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